오늘은 2023년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맥주 감사절이 뭐냐? PPT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영육 간에 육체와 영혼에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보면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했다라고 해서 첫 곡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용할 양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의식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일상생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맥주절은 또한 그 오순절입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 보면 신약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가 3,000명, 5,000명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곡식만 거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추수했던 그런 기념적인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배드리게 되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되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임재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시작이 바로 이 오순절 맥주절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이 되겠죠. 또한 시내산에 갔을 때 이 맥주절 오순절 날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야 이거 받아라 해서 받으니까 이게 이제 십계명이고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헌법이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이 언약대로 살면 언약의 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추수하는 날, 성령 받은 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 바로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바로 맥주절 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라고 그러면은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지금 나에게 만약에 우리가 그 양식이 없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무너졌다 그러면 죽었거나 거지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렇게 그 종교인 뭔가 이렇게 찾고 믿고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안 되는 그 예수님을 잘 모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모든 세계의 비밀들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에 경건한 모양은 있겠지만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이런 생활을 얻게 되는 거죠. 성령 얻게 되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면 그야말로 이제 무당 비슷하게 됩니다. 그냥 대충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 보고 자기 합리화하게 되고 자기 유리한 대로 붙였다 떼었다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신령한 복과 함께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멈추고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예배드리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인생의 아리랑 꼬레가 아홉이라 해요. 근데 사실은 넘어갈 때 힘들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가면 몇 개인지도 기억 잘 안 나죠. 예. 그 춘천에서 저쪽에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있으면은 춘천까지 가는데도 터널이 많아요. 그러면 양양까지 터널이 몇 개냐 이 퀴즈에 있어요. 근데 매일 들어도 매일 잊어버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은 딱 돌아보면서 이거를 한번 다 종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야지 우리 삶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를 보면서 아, 잘 살고 있네. 나 정말 행복하네.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어제와 오늘이 회복이 되어질 때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앞날도 인도하시겠다.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낼 때 이렇게 지내라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 그러면 복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딱 이거를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택배 보내면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보냈어. 그럼 우리가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는 예, 내가 제대로 받았네요.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가 너무 바빠. 그리고 하루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막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 힘들었네. 뭐 이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너한테 배달한 게 있는데 복 받았냐. 그러면 무슨 복을 받았니? 그 다음에 그 복을 받은 양은 얼마나 되고 그 복을 받은 내용은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 거냐. 그거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그게 이만큼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네?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매주일 52주가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은 성탄절, 오늘은 부활절, 오늘은 첫 번째 감사하는 맥추절, 오늘은 1년을 청산하는 마지막 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한 예배로 우리의 삶에 복주신 것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복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야 되는데요. 예, 산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황룡산 가더라도 동네가 내려다 보여요. 그것은 황룡산에 올라가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풍경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봐도 우리는 이렇게 수평적인 것밖에 못 봐요.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뒤를 돌아보면 아 이렇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등산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올라갔을 때 그 성취감 내지는 아 내가 이런 것을 다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야호 그거 한번 하러 가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가서 이렇게 야호 막 이런 거 하는 거에 좋아서 기념 촬영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생각보다 많이 주셨네? 생각보다 많이 주셨네? 이렇게 많이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였는데 얼마나 남았냐 하니까 12광줄이 남았어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먹여?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5,000명이 먹고도 12광절이 남았단 말이에요. 와 대단하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물을 건져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 와 놀랍네. 내가 여기 갈릴리 바다에 매일 고기를 잡고 사는 어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 했는데 한 번에 던져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네. 놀랐는데? 그러고 놀라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가 막 무르익으면 포도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포도주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부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더니 그게 포도주로 변한 거야. 근데 맛을 봤더니 극상품에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포도주가 나온 거야. 놀랍네. 이 집은 이렇게 잔치가 되면 포도주가 떨어질 법도 한데 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나오는 포도주가 극상품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나는 사느라고 바빴고 힘들어서 찌들렸는데 돌아보니까 이런 것도 주셨네. 정말 그러네. 그래서 우리의 그 감사를 할 때 기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기준점이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했잖아. 근데 철마다 이 소출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밀, 보리, 그 다음에 뭐 포도, 올리브, 무화과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곡식을 추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될 때 뭘 감사해야 되지?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뭐 10년 전하고 비교해보고 하는데 저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점이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출애굽할 때 지도자가 모세거든요. 모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물에서 건졌다예요. 아니 무슨 이름이 그렇게 이상합니까? 물에서 건지는 게 도대체 무슨 이름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죽이라 해가지고 인종 청소 그런 시대에 살았죠. 모세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죽여야 되는데 살려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에 담아서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공주가 나와서 건져가지고 입양이 되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그 애굽 생활은 죽음의 생활이고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노예기 때문에 강제 노동에다가 돈 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생활, 그런 생활. 거기가 출발점이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광야는 생존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에요. 생존 자체가 어려운데요. 그거를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농사를 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리와 밀이라고 하는 이렇게 곡식을 처음으로 거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에요.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나는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기준점을 낮춰서 보게 되면 내가 여기 존재한다고 하는 것, 내 삶이 지금 여기 있다 하는 것은 전쟁 때도 꽃은 피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출생은 했는데 이게 호적에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수천 명이래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중에는 막 죽었거나 혹은 부모가 아이를 영아를 살해했거나 혹은 뭐 돈 50만 원, 100만 원에 갖다 인터넷으로 해서 팔아서 넘겼거나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출생한 거하고 이게 출생 신고되는 거하고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애는 낳았는데 없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그 주민등록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그런 모든 신분을 가지고 계시죠. 혹시 여기 없는 분들 계시는가?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병원을 가요. 병원이 어디 있어요? 정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덤하게 힘든 것만 기억한다니까. 힘든 것만.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만 그런 좌절감과 원망이 막 쌓여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너희들이 계산을 해봐라. 주소 담아보라. 한번. 사목벨 여행자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작가 아사리드가 이거는 자기가 이제 사하라 사막에 유목민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막에 경주하는 자동차 경주대에 취재 나온 기자를 만나고 뭐 어린 왕자 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막 말고 딴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파리 얘기를 알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유목민들은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해서 또 이렇게 가서 도예제 나가서 공부를 하면서 마침내 이제 친구 초청받아서 이제 프랑스를 가서 파리를 가잖아. 파리 가가지고 이제 정말 촌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싸구려 호텔을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때 얘기가 굉장히 문화 충격에 대한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떤 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헤어 드라이어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이렇게 드라이어를 키니까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왔는데 이 바람과 뜨거운 것이 처음 경험하니까 이게 불난 줄 알고 그래서 그냥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직원을 호출한 거예요. 끌 줄을 몰라가지고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제 샤워를 한다고 물을 수도를 이제 찬물 수돗물을 샤워한다고 물을 이제 사용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뜨거운 쪽으로 물을 틀었는가 봐. 이게 더운 물이 쏟아지는데 도대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찬물하고 이렇게 이거 고르는 걸 모르니까. 그래가지고는 뜨거운 물에 그냥 비명을 질러가지고 응격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빠져버린 거야. 그래 비명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또 직원이 긴급 호출돼서 왔어. 그랬더니 알몸으로 욕조에 빠져가지고 뭐 생쥐처럼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호텔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문화 충격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자기는 이 파리의 문명세계 생활보다는 사하라 유목민으로 돌아가는 생활에서 낫겠다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험적으로 글 쓴 게 이제 그 책이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PPT 한번 띄워보시면은 현대 문명의 사람들은 기적으로 가득 찬 많은 것을 소유해요. 네, 문명의 산물이 우리에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복하냐 그거야. 네, 행복을 위해서 뭐가 있는 거잖아요. 문명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로 행복한 것이 돼야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뭐 사회복지가 더 되면 만약 내가 취직을 하게 되면 내가 뭐 로또를 맞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행복은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냐 그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의 기적이라고. 그 사막에서는 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 이 물을 이제 얻기 위해서 여기 사막에 있는 네,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에 있는 막 이런 사람들 얘기를 보면은 막 두 시간씩 걸어가서 물 조금 얻어가지고 통에다 들고서 그 더러운 물을 가져와서 샤워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물의 기적이라니까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콱콱 쏟아진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집들이 있으면은 여기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집이 있습니까? 천막이나 있겠죠. 그래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대문도 꾸미고. 근데 우리가 잘 꾸미는 데 가보면은 전부 다 자동문이잖아요. 백화점 가면 문 딱 열리고 어디 가면 문 딱 열리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음식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들은 덥다 하지 마라, 배고프다 하지 마라, 힘들다 하지 마라 이거 하면 하루도 못 살아. 하루도 못 살아. 먹을 거 없죠. 덥죠. 그 광야에 막 모래바람 날리고 열풍이 불 때 힘드는 거 당연하지. 근데 그게 일상의 삶인 거야.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다양한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밥만 먹다가 꾀가 나가지고 그러면 막 뭐지 그 토스트 먹자 그래가지고 몇 번 먹었더니 또 신고가 들어왔더라고. 그거 몸에 별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샌드위치로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열심히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가는데 이제는 주문도 잘합니다. 처음에 주문을 못해가지고 엄청 당황했어요. 연습을 해갔는데도 막상 면접을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거기 말로 다 물어 이상하게. 메뉴가 뭐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치즈는 뭘로 해요? 소스는 뭘로 해요? 뭐 단계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대충 하면 다 알아요. 그럼 오래간만에 이제 어제 그제인가 이제 그럼 햄버거 한번 다시 먹으러 가자 해서 햄버거 가는 길에 밥맛 없다고 갔거든요. 갔더니 이제 그 주문하는 거기다가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많이 안 해봤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배달하는 것만 해봤지 햄버거도.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하는데 뒤에 사람이 없어서 잘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계속 서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주문을 하긴 했어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주문서를 출력 받아가지고 이제 음식이랑 바꿔야 되는데 딱 보니까
분명히 콜라를 이제 라우지로 바꿨거든요. 선택해서 200원인가 더 주고. 근데 그거 다이어트 콜라를 내가 표시를 안 했던가 봐. 그거 딱 보려고 보니까 일반 콜라인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돼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콜라를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거기 일하는 분이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 확 쏟아붓고 새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이어트 콜라로 하더라고. 주인이 있었으면 돈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 하더라고. 근데 보면 참 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뭐 베트남 안 가도 베트남 음식, 뭐 안 해도 뭐 떡볶이 분심 온갖 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행복합니까 라고 말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에 뭔가가 지금 빠져 있는 거지, 그죠? 네,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가지고 나 지금 행복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답을 못하니까, 답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너가 지금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광야를 방황할 때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농사지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첫 곡식을 얻었을 때 그 배부름과 그 만족과 그 안심되고 또 행복감이 넘쳐나는 거,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죠.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그냥 출생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출생한 대로.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주인이고 누가 먹이지? 우리는 지금 그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 걱정이 많아요. 이 자녀 낳아가지고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될까?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져. 이런 것 때문에 결혼 잘 안 하려고 출산 안 하려거든요. 근데 하늘에 나는 새가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 동네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홀트 농장 그래가지고 여기 뭐 목장이었고 다 풀밭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이랬는데 새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새들이 먹던데 여기가 다 식탁이에요. 근데 싹 아파트 지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기 처음지였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지였는데 지금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바깥에 돼 있잖아요.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1층에 만나오래 오늘 가시면 식사 있습니다. 밥입니다 오늘은. 네, 보리맥이라서 보리 비빔밥인가 보다. 근데 저기 모여서 유리 있잖아요 거기에. 초창기에 가끔가다 새들이 와서 죽었어요. 여기 날아다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막아가지고 여기 아파트들 없을 때 그래도 새들이 날아갈 때 시속이 얼마가 있습니다. 속도가 유리창 꽉 부딪혀가지고는 뇌진탕으로 죽고 그거 막 겁나잖아요. 그 새 죽었잖아요. 충돌해가지고. 우리가 그 몇 번 봤거든요. 내가 보니까 방울 목사님 잘 치더라고. 시골 출신이라서 그냥 이렇게 집어다가 갔더라고. 그러니까 새들을 누가 걱정을 하냐고, 새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지. 들에 핀 꽃을 보라고. 그 꽃들이 똑같은 게 없습니다. 다 크기가 다르고, 또 색깔이 다르고, 향이 다르고, 또 꽃피는 그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태백대간에 가면은 그 고개들이, 유명한 고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곰배령이라고 있어요. 곰배령에서는 거기는 그 늪지대가 있어가지고 정상에 뭐 우리나라의 야생화 천국이라 그래요. 가보세요. 야생화가 많아요. 근데 우리 노래는 그냥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볼 때 보면은 그 자연적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인지 모르죠. 너무나 이렇게 꾸며놓으면 정원들도 프랑스식으로 유럽식으로 하면은 멋있어 보이는데 일본식으로 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인위적인 게 많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다 정원이고 거기가 꽃밭이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막 살다 보면요 계절이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한반도 반도가 돼가지고. 근데 어리버리하면 계절이 막 지나가거든요. 뉴스에서 막 단풍굴에서 가면은 눈이 왔다니까요. 설악산에 단풍 다지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사진을 봤는데 사진에 날짜별로 정리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넘겨봤더니
예, 봄, 여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표시가 다 하나잖아. 그래서 봄에 거 하나.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철쭉이 엄청 피었는데, 그때 그 동영상 촬영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여름 거. 그 다음에 겨울 거.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거. 이래가지고 네 개를 뽑았어요. 동영상을. 한 10초, 20초짜리 이런 거를 골라가지고 저희가 해가지고 카톡을 해서 보냈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랬다니까요. 그 내가 감독이라서 촬영했으니까 그 다 돈도 내놓으라고. 예, 그랬더니 거기 그 주인공이 저희 집사람인데 모델 썼으면 모델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1년을 365일인데 딱 줄이면 4계절이에요. 4계절인데 남는 게 없어요, 기억에. 불과 4월달 막 철쭉이 엄청 필 때 그 아파트 계단에서 했거든요. 찍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왜 그 설악산을 가게 됐냐면은 비선대길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겨울에는 눈이고 여름에는 완전히 숲이고 가을에는 단풍이 그래요. 거기 1년에 한두 번 갔다 오면 1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는 면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하나님 섭섭하시겠죠? 주로 원망한다니까. 불뱀 사건.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뺑뺑이 돌리다가 마지막에는 죽게 하십니까? 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 만방에 뛰어난 선교의 의미가 있는 백성을 삼을 거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조금 시험에 드니까 이거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과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정말 이거 엎어버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을 제대로 채워가지고 다시 한번 재충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까라고 할 때 10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거든요. 여기 드리고라고 하는 얘기는 달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달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도 뭐 주세요. 그럼 뭐 하면 하나님 나한테 뭐 주셔야 되잖아.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도록 해라. 감사 예물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내놔요. 우리는 주인은 아니에요.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던 그런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셨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한 달란트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 이거밖에 안 줬냐고,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은 손에 쥐고는 안 내놓죠. 두 개를 받고 다섯 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왜 가인의 예배가 거절당했느냐. 가인이 농사를 해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여기 왜 개입하시냐 이런 거죠. 이제 자기가.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왜 엄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내놓으라 말아 하냐고. 내 건데 기분 나쁘다고. 그럼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셨으면 다섯 개 주셨으면 다섯 개 감사하고 하나 주셨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쥐는 것을 놔야 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서 사용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도 돌려드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펴봐라. 그렇게 많이 주셨네요.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내 게 아니라고 인정을 한번 해보라고. 왜 주일날 예배드리라 하냐고, 나한테 개입하냐고. 오늘은 빨간 날이고 공휴일인데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예배드리는 날까지를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뺏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적게 주시는 간에 내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해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평상시에 잘 못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없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니까 오늘은 나 중지하고 그동안에 받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볼래? 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라고 내가 받은 바 축복에 대해서도 얼마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내 거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지.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 예물로 드리라고 할 때 결국에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입니다. 실체. 실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소식을 듣고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 헌금을 보내죠. 그럴 때 바울이 선교 헌금을 받고 답장을 하는 게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냐면 4장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이 물질로 나에게 선교 헌금한 것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뭔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데 평상시에는 입으로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 절기만큼은 그거를 우리의 예물로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실체가 없는 허구적인 거, 막연한 거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년이 돼서 이제 새해 첫날이 됐잖아요. 설 명절이 됐잖아요. 그럼 한 해를 잘 살아야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집안의 어른들한테 세배도 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우리가 설이 됐으니까 올 한 해는 정말 복되게 잘 살아보자 라고 뭔가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결혼식? 우리들이 사랑하니까 둘이 살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평생도록 살 거라니까 사랑하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으니까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잔치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축하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있긴 있는데 그 감사를 오늘은 드러내놓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중에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일을 해라. 그래야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절기만큼은. 절기만큼은. 제가 어제 밤에 뭐 낮에 좀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인터넷 뱅킹 열어가지고 이제 감사헌금을 하면서 제가 집에다 전화했어요. 헌금 내가 할 테니까. 평상시에는 안 하거든요. 알아서 하거든요. 뭐 한번 하고 말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주 그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위한 그런 설교를 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는 감사절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는데 하니까 내 손으로 헌금하고 싶더라고. 내 손으로. 그래서 내가 하지 마 그랬어요.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할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해버렸어. 기분이 좋더라고.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한 번쯤은 행위를 하셔야 돼요. 집안에 어떤 일이 있고 부부간에 일이 있더라도 아니야 나는 이번에 내가 감사하고 싶어 하면 그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11조 같으면 대략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그거 다 생각하면 참 복잡합니다. 기준을 어디에 둘까 생각하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딱 간단하게 내가 감사해야 될 거 하나만 딱 붙들자. 네, 그래서 내가 감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뱅킹을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한 가지만 딱 생각하자. 그게 되더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게 막 이해타산을 생각하고 안 되는 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데 이걸 생각하면 절대 못합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지금 내가 현재 행복하냐 지금 내가 이만큼 살고 있냐라고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걸 안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관해서 이거를 만약에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환상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받을 스트레스와 함께 이것이 해결 안 됨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나 막 가정적으로나 수렁에 빠져가지고 고통받을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준점을 놓고 볼 때 그나마 여기까지 이거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생각하면 아니면 노숙자입니다. 아니면 노숙자입니다. 아니면 정말 사고 나가지고 벼락 맞은 사람도 있고 뭐 이태원 가서 사고 당한 사람도 있고 뭐 음주운전에 치인 사람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기억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감사하지.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진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픈 분들은 병원 가서 돈 쓰잖아요. 돈 쓴다 해가지고 건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 만성병 같은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막 당뇨에다가 신부전에다 막 이런 게 복합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예. 제가 어머니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미리 알게 됐거든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소금 안 들어가고 뭐 설탕 단맛 안 들어가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삽니까 진짜. 그래서 뭐 아무거나 먹어도 당이 안 올라가거나 아무거나 먹어도 콩팥이 멀쩡한 분들은 진짜 감사하셔야 돼. 그러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사지가 멀쩡한 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 뭐 휠체어 한번 해볼래? 휠체어도 등급이 다 있습니다. 그냥 노인들 허리 구부러지면 보행기를 하시는데 그거 안 되면 휠체어예요. 휠체어 안 되면은 완전히 그 남의 신세를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만 붙들어야 된다니까. 내 직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한 가지만 붙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가.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못하다가 지금 올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완전히 거의 정상화돼가지고 뭐 식사도 하고 막 발표회도 하잖아요. 근데 3년 전에 그거 다 잊어버렸대 벌써. 3년 전에 다 잊어버렸어. 15명만 예배드리세요 해가지고 막 눈이 뻘개가지고 시청 공무원이 와가지고 막 교회 검사하러 오고 막 그랬어요. 오늘은 막 커피도 드리잖아. 그러다가 또 식사하시라 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막 발표회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보면은 그걸 꼭 붙잡아야 되는데 성령 받아도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천국의 시민이 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이방인들 개처럼 살아가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풍요롭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자유하는 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로 걸어다니면서 사계절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감옥에서 뭐합니까?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꼭 붙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예물은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 대로 얼마든지 넘치는 거죠. 아멘? 넘쳐난 거야. 그 붙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리랑 꼭의 99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말세의 고통이 감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치유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통증만 멈춘다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치유가 돼야 되고 내 영혼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돼야 되는 거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치유되는 거고 우리 가족 관계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중에 만족이 넘쳐날 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행복한 거,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지난날 아리랑 고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에요. 섭섭했던 거, 피곤했던 거, 상처받았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려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생각해야지 불뱀에게 안 물린다니까. 불뱀에게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날을 치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유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지 내일의 소망이 보이고 내일의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내일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오늘을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축복의 하나의 그 준비가 되겠죠. 오늘 하루를
주님 품 안에서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오늘을 만족해서 감사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휴게소 가게 되면 쉬러 하잖아요. 마구잡이로 달려간다 해서 일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열리게 될 것인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가 넘쳐나서 별빛만한 감사가 달빛만한, 달빛만한 감사가 햇빛만한 감사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 우리의 앞날을 희망으로 바꿔놓고 오늘을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영혼에 변화되는, 나 자신과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또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변화될 수 있는 감사의 복이 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